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아, 두 번째 사연. 아까 서상준, 민정석하고 제가 네. 중국 직구 얘기를 하다가 아 직구 예, 요즘 중국 직구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이제 로직스가 많이 그 해외 쪽으로 개발이 다 된 게 아니라서 빠른 배송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직구를 하려고 하면 맞아요. 기다리는 게 되게 숙명이에요. 네. 그래서 오래 기다리다가 민정수석이 물건 하나 못 받은 거예요. 와. 그래서 판매자하고 계속해서 이제 쪽지를 주고 받았는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러면 취소를 하시면 너무 오랫동안 못 드렸으니까 취소를 하시면 네. 환불하겠다. 만약 물건이 도착하면 가져라. 근데 이 모든 게 합리적이거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 네. 만약에 그러니까 천 단위 만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처리하는 판매 물량이 뭐 백 단위 정도만 돼도요. 신규 발송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 구매하는 사람이 저 구매를 취소해 주는 게 훨씬 고마워요. 품이 엄청 줄어드니까. 그렇군요. 근데 실수로 갔죠? 그럼 가지는 게 품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 손해는 이 인력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받는 사람은 어쨌든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사실 액세스몰도 뭐 그런 비슷한 게 업무 처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오배송이 됐거나 하는 것을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냥. 그런 물건들도 좀 몇 개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왜냐하면 고객을 믿는 쪽이 우리도 훨씬 업무가 적어지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 손해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 생각해 보면요. 상당 세계 인구의 절반, 40% 이 정도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부를 영위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40%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비율은 더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놀랍니다. 네.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갔다 오다니. 예. 하지만 자전거는 훔쳐갔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그냥 두고 다녀도 되고. 근데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안전을 훔쳐가지 계속? 예. 심지어 차 안에 귀중품을 넣어두고 다녀도. 맞아요. 아무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은 자전거입니다. 제일 비싼. 왜 자전거만큼은? 안전에 취약한가? 자전거 장르의 사연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최땡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아, 제가 맞췄네요. 뭐라고 하냐. 그, 이야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었네요. 아, 대본을 안 보셨죠? 네. 네. 자전거 얘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둑 사연이에요? 제가 최근에 좀 자전거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더 이제 체감하게 된 거예요. 자전거는 왜 이렇게 도둑을 많이 맞는다는 걸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되게 보편화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진짜 도둑이 제일 도난이 빈번한 아이템이잖아요. 네. 좀 신기했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땡이 씨, 5년 전 저는 첫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일하다가 알게 된 분인데 여러모로 청년 세대를 안타까이 여겨 아주 저렴한 조건으로 방을 임대해 주셨어요. 사연은 그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사를 마치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장도 보고 이리저리 타고 다니려고요. 네. 고심하여 고른 스틸과 블랙 조합이 마음에 드는 벨로형 자전거였습니다. 벨로형이라 하면 이제 네. 벨로지 뭐예요? 이거 아예 모르시는 분에게 설명. 기술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벨로는 벨로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늘 타고 다니는 윤세민 에디터한테 한번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줄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전문적인 워딩은 모르겠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 다수의 한국인들은 말입니다. 고심하며 고르면 스틸과 블랙 조합입니다. 그렇군요. 네. 거의 그런 아이 청년들이 자라서 스틸과 블랙의 차를 사죠. 어디 지나가다 막 주황색 페인트라도 뿌려주고 싶어요. 네. 신이 난 저는 올블랙의 독일산 철제 장바구니와 강력한 자물쇠 장착 등 여러
모던 앤 안전 옵션 구매까지 마쳤습니다. 아,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독일산 철제 장바구니다. 뭐 되게 다를까봐. 아, 대체 올블랙과 모던의 신화는 언제 깨지는 것인가? 이거 올블랙은요, 제가 10살 때도 모던했어요. 아,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10살 때도 모던 하실 거예요, 올블랙은. 아마 그때는 그, 장음 표시가 있어가지고요. 모던 했을 거예요. 모던. 네. 자전거 주차는 집 대문 앞마당에 했는데,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전에 도둑맞은 경험들도 있고 해서, 대문을 닫고도 자전거 자물쇠를 채워두어야 안심이 되었어요. 그러게요. 참 무색합니다. 뭐, 한국에 가면은 카페 노트북을 가도, 도둑 안 만대 라는 말이 무색하게. 네. 대문 안에다가 자전거를 둬도, 한국에 가면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새벽에 부스럭 소리가 들리면, 혹시 내 자전거를 훔쳐가는 거 아닌가? 일어나 살펴볼 것도 아니면서 괜히 불안해 하는 등. 그러고 보면 저의 인생에도 딱 두 가지가 도난당한 적이 있는데, 자전거랑 신발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신발, 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요파시에서. 신발. 아, 맞아요. 하나는 독서실이었고. 맞아요. 네, 몇 개 있지도 않은데. 네. 경비실 앞에 놨는데, 뻔히. 처음으로 산. 그전엔 모든 것이 중고. 벨로형. 그 당시 84년도에 벨로형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때. 네. 그냥 아이 자전거. 그러다가 처음으로 큰맘 먹고 아버지께서 사주신 사이클, 일주일 만에 도둑 맞았다. 그것도 그냥 경비실 앞에 채워놨는데. 아, 저는 왜 신발을 도둑 맞아본 적이 없을까요? 그것은 네가 들고 들어가니까요. 아, 자는 곳에 자는데 잘 보이는 곳에 있으므로. 항상, 잃어버린 적이 없네. 냥이라든지 댕댕이 배 위에 올려놓듯이, 배 위에 올려놓고 죽으시니까요. 다 올려놓으면 깔려 죽을 텐데요. 아무튼, 네. 무슨 마음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최땡이 씨가. 네. 어느새 저는 대문을 닫아도 자전거 자물쇠를 채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응됐군요. 네, 시간이 흐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섰는데 자전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 다음 문장이 참 인상적이에요. 또 이렇게 도둑 맞았구나. 내 모던한 자전거. 근데 가만 보면 아, 그죠. 아, 이게 뭐랄까 한 가지 물건을 두 번 도둑 맞는 일이 되게 흔하더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네. 아. 그건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당신이 만약 한 가지 물건을 두 번 도둑 맞았으면 그건 자전거다. 자전거. 한국에선 특히나. 내 모던한 자전거. 내 눈에만 이쁜 게 아니었어. 깊은 한숨을 내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랫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지푸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상당히 많이 포기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아, 그렇죠. 바로 집 앞에서 집 안에서 도둑 맞은 건데 한국 사람들은 자전거에 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요. 자전거 도둑 맞으면 포기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워낙 참 특이한 아이템이에요. 문화고. 아랫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랫집은 이사 오기 전부터 계셨던 보살님의 사업장이었어요. 가로열고 보통 사람들이 무당이라 말하는. 네. 보살님의 사업장. 네. 네. 보통 사람들이 무당이라 말하고 보살님은 업계에서는 보살님이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간판에 땡땡 보살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사람들도 보살이라고도 말하고. 업계에서는 같은 건물 세입자가 돼가지고 뭐 일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뭐 떡을 돌리러 왔다. 근데 보살님이 계셔. 걷다 대고 뭐 무당님.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해야 될 건 무당이 폄하의 의미가 있는 그 호칭인지. 저도 아니죠? 그걸 생각 안 해봤네요. 네. 김무당님 이러면서. 보살은 너무 추상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그게 아 보살이야. 막 약간 그 뭔가. 하나팬 같고. 하나팬도 보살인데, 그렇죠? 아, 그럼 저 대전구장에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서로 8회 지나면은 보살님 서로를 향해서 다 영험해지고. 그러니까요, 보살은 그 직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그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하나팬의 특성만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장구를 두드리다 말고 나오신 보살님께 장구를 평소에 계속 연습을 그건 그냥 취미생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문장이에요. 네, 그냥 네. 동호인이신데 제가 보기에 보살님은
목사님도 기타를 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약간 의도가 저기 뭐랄까 불순한 네. 문장입니다. 장구를 두들다 말고 나오신 보살님께 저는 혹시 여기 있던 차종 못 보셨냐 물었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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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거 물을 땐 복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필 아랫집인데 그냥 물어볼 수 있는 일인데 보살님이 때는 물어보면 복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 제가 저 무속인하고 변호사한테 말을 안 거는 이유도 말 걸면 돈 줘야 될까 봐. 아 이거 제가 심지어 저더러 취재해 달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네. 근데 그 책상 밑에 요즘 변호사 사무실 가보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유리 밑에 그 법정 상담 상담료를 받읍시다 캠페인이 네. 써 있어요. 그래서. 괜히 제가 지금 뭘 물어보면 돈을 들어야 되나 그냥 농담하고 싶어지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저작권법 때문에 변호사 친구와 카톡을 했는데 좀 길게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친구기도 하고 그랬고 이제 네. 그랬더니 한 10분 이상 톡하다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농담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업무인 부분이잖아요. 네. 제가 물어했던 걸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렇긴 하죠. 물론 상담료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자전거 어디냐고 물어볼 때도 아, 이 질문으로 끝나니까. 근데 만약에 맞췄어. 보살님이 드려야지. 아, 이게 진짜 제가 어떤 직업을 특정 직업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천기를 보아하니 이미 분해됐다. 보살님 입장에서도 이게 눈에 보이는데. 그럼 상이 떠오르시는데 이거 말 안 해? 보살님도 생각해보다 지금 나는 아는데 이걸 말해줘야 되나? 조상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까지 올라가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진짜 애매한 사연입니다. 요파 씨에서만 소개할 수 있는 사연이죠. 어디 봅시다. 그래서 자전거 못 보셨냐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아 자전거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요. 아, 이것도 지어도 물음표인가? 없으십니다.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아, 그 느낌표로 하고 도망가. 어떻게 하고 우는 거죠. 아 법적으로 어떻게도 질문이 아니게 될 방법을 생각하시고 계신 거군요. 안승준 군은. 네, 그렇죠. 느낌표 하나로 끝나고 그냥 망연자실 해야겠다. 그렇죠. 신뢰를 범하지 않으려면, 네. 보살님은 글쎄요. 몰라요. 아. 안 가닿습니다. 신통력이. 어제 여기 세워두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아, 되물었습니다. 네. 아, 이러면은 보살님이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그냥 주민이죠, 이럴 때는. 그렇죠. 네. 그냥 입주민이죠.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분명 여기 세워두었거든요. 근데 여기 없으니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하. 그리고 저는 조심스레 이어주었습니다. 혹시 CCTV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웃은 것은 아닙니다. 네. 보살님은 왜인지 대문 안쪽과 바깥에 CCTV를 설치해 두셨거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 나는 이렇게 왜? 조상님이 오시는 거를 찍기 위해서인지. 아 저기선. 아 저기서는 찍혀요? 아니 그 왜 옛날에는 그런 미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CCTV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과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당한 시점에서의 과거잖아. 아, 하긴 그렇죠. 예, 무속인이 뭐 과거를 알 수 있나요? 네. 아, 이 문장이 좀 불경해요. 보살님은 왜인지. 그래서 왜인지가 네. 아, 보살님은 마치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나 본데 보살님에게도 CCTV는 필요하다. 보살님은 흔쾌히 그러자 하셨고 네. 저는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장 안에는 보살님 딸도 있었어요. 제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주스를 내와 주었어요. 아, 문장 좀 제발 이렇게 쓰세요. 왜요? 왜? 아니, 안타까우면 주스 줘야 되는 것 같은 문장이잖아요. 아, 우리도 다음번에 안타까운 이웃을 보면 주스를 내와야 되겠다.
아, 제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면 주스를 내어줬어요. 그렇게 셋은 CCTV용 TV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는 CCTV를 본다고 해도 자전거를 찾을 뾰족한 수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떤 X가 몇 시에 어떤 모습으로 제 소중하고 모던한 자전거를 훔쳐갔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고살님은 능숙하게 CCTV 시간을 어제로 돌리시고, 아, 이런 불경한 워딩들 능숙하게. 왜 불경? 아니, 이 안에 보살님은 너 기계의 힘에 의존한다라는 걸 자꾸 아 내포하고 있어요. 폭로하려고 노력하잖아요. CCTV나 보는 보살님은 아, 필요 없어. 능숙하게 다룬다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뭐 눈만 감으면 다 보일 줄 아나 보죠. CCTV 시간을 어제로 돌리시고 화면을 재생해 주셨습니다. 어제 날짜가 적힌 화면엔 아직 저의 모던한 자전거가 가만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자전거를 보니 갑자기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화가 치밀었어요. 저는 아휴 어떤 미친 땡이요 라며 쌍욕을 했습니다. 그 원래 잃어버린 물건 같은 거 보면은 네. 그 물건과 함께 행복했던 시간이 무조건 떠오르잖아요. 제가 아까 네. 그 내가 저 도둑맞은 물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전 도둑맞은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가장 그리워했던 게 데프레파드 앨범이었어요. 아 그걸 누가 훔쳐왔어요. 그거는 누가 빌려줬다가 안 들려준 거 아닙니까? 아, 예, 훔쳐왔어요. 제 학교에서 그, 여기 안에 늘 그, 저, 앨범들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학교에 아, 책상 참, 안에. 데프레퍼드 앨범 훔쳐간 거예요. 정말, 굿 올드 데이죠. 여러분, 젊은 여러분. 음악을 훔쳐갈 수 있었다. 어떤 시절에는 데프레퍼드 음악도 훔쳐가고 그랬어요. 훔쳐갈 수 있었다. 네. 네. 아, 그래서 그 앨범 자켓만 봐도, 그 앨범을 들고 다니면서 학원 다니던 시절이 떠오르고 그랬었어요. 아, 네, 그렇죠. 뭔지 알아요. 네. 자전거 같은 거라면 더 심하겠죠. 그렇겠네요, 진짜. 네. 보살님도 어제 누가 저 시간에 안 왔던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리시며 어제 아침 오전 9시부터 5배속으로 재생해 주셨습니다. 능숙하게. 네. 대문 안의 CCTV에선 자전거의 그림자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문 밖의 CCTV에도 아무도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검은 실루엣이 저 멀리서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검은 실루엣은 당당하게 대문 앞까지 와 문 앞에서 주머니를 뒤지더니 대문을 따고 들어와 자전거를 타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집에 열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면식범으로 좁혀집니다. 네. 하지만 채땡이 씨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범한 자식, 대낮에 강행했구나. 어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먹을 쥔 채 화면을 보던 저와 보살님, 보살님 딸은 와 이놈이네 대체 어떤 놈이야 열쇠는 어디서 난 거지 등 여러 말을 뱉었고 네. 저는 다시 천천한 화면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그놈의 실루엣이 골목에 나타난 순간으로 다시 되감아 1배속으로 정속으로 재생하였습니다. 이게 보살님이라는 건 사실 그 그냥 문학적인 은유 같은 거고, 네. 그러니까 최땡이 씨의 암호 같은 거고, 실제로는 네. 뭐 경찰이나 네. 그 도로교통안전공단 상황실 그런데 보살이란 직책이 있거나 다 돌려봐 주시는 왜냐면 능숙했잖아. 그렇죠. 다시 되감아 1배속으로 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배속의 화면을 보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 익숙한 실루엣. 그 실루엣은 바로 저였습니다. 네. 보살님과 딸은,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보살은 나중에 붙인 별명인 것 같아요. 이런 나를 참아주었던 사람. 하나 팬보다 더 훌륭하다. 다음에 업장에 들어와서 5배속으로 하고, 다 참아주고 그게 본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별로 해코질 안 해주신 그 착한 이웃집분 보살님. 그러니까 직업이 무속인은 확실히 아닌 것으로 프리랜서 프리랜서 관찰자. 그 실루엣은 바로 저였습니다. 보살님과 딸은 옆에서 대체 열쇠를 어떻게 복사한 거냐 너무 무섭다. 아 보살님과 딸은 지금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옆에서 대체 열쇠를 어떻게 복사한 거냐 너무 무섭다. 아 대문 잠시 당장 바꾸자. 이 모든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보살님이 하시니까
왜 이렇게 뭔가 절절하죠? 부사님도 하나의 인간이었다. 무섭습니다. 네, 무섭고 네. 자물쇠를 바꾸신다. 열쇠집 번호 싱크대에 붙어있다면 돈은 제 발을 대처들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열쇠집 번호 싱크대에 붙어있다. 서늘한 땀이 미간 사이로 흘렀습니다. 저는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빠르게 자백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할 것이냐. 아유, 진짜 고민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거짓말에 소질이 없는 저는 결국 자백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른 손으로 얼굴을 몇 번 비비고 아, 뻔뻔하죠. 손이 말라 있어요. 저 같으면 축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땀으로 범벅돼 있을 것 같은데 마른 손으로 얼굴을 몇 번 비비고 고개를 최대한 깊숙이 숙인 채 보살님과 보살님 딸을 향해 몸을 들었습니다. 이럴 땐 참 보살님 딸이 원망스럽죠. 왜 집에 있어가지고 내가 또 사과를 두 명한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조금보다 나갈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주스를 그렇지 오렌지 주스 마셨거든요. 딸을 향 보살님과 보살님 향을 딸을 향해 몸을 들었습니다. 보살님 정말 죄송한데 이게 입으로는 처음 나오는 말 같아요. 그렇죠. 보살님. 보살님 정말 죄송한데 이게 저 같아요. 순간 보살님은 검정 실루엣을 보았을 때보다 더 눈이 땡그레지셔서는 어머머 땡이씨가 훔쳤다고요? 아 여기 장사 잘 되나요? 지금 이것은 아... 어떤 영화맘 능력 이전의 눈치의 문제일 텐데요. 오랜만에 보는 네. 거의 모든 출연진이 다 바보인 아니 이게 시츄에이션. 감각이라는 것으로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 괜찮아요? 감각으로 먹고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약간 아니 뭐 모든 직업이 그렇죠. 그렇죠. 뭐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직업은 어떻게 하는 상담의 부분이 있으니까. 땡이 씨가 훔쳤다고요? 하시며 두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흘렀지만 곧 보살님은 웃으시며 그래도 본인이 도둑이니까 도둑 안 맞았네. 아, 이제 깨달았죠. 아. 그리고 재채기 넘기셨습니다. 도둑이니까 도둑 안 맞았네. 아이고 땡이 씨 이게 무슨 일이야 호호호 하시며 감싸주시는 통에 더욱 민망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민망한 저는 무릎을 감싸 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라리 비웃어 주셨으면 좀 덜 민망했을까요? 볼일이 끝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고개를 굽신거린 후 황급히 사업장을 탈출하였습니다. 집으로 올라와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어제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제 오후 3시경 저는 왜 그랬는지 집에 들러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갔고 지하철역 근처에 자전거를 세워두고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올 때 자전거는 까맣게 있고 도보로 집까지 걸어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네. 네. 지하철역 근처로 가보니 역시나 자전거는 무사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 후로 며칠간 자전거를 앞마당에 세워두기가 괜시리 민망했었어요. 그 후 자전거 도둑 안 맞고 잘 타고 몇 해 더 그곳에 살다가 올해 초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이 올해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해서요. 네. 이 집 터가 조상님들이 알려주신 터라 좀 씌인데 혹시나 악몽을 꾸거나 몸은 아프지 않냐고 절 걱정해 주셨던 보살님. 제사를 마치신 후 굵고 큰 과일도 과일 나옵니다. 네, 아 이게 따뜻한 부분인데 이게 정한을 씨에게 배운 솜씨. 과일 얻어먹기. 제사 이후 조심하세요. 언제 어디서 정한 씨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큰 과일도 많이 주셨던 보살님. 매일 아침 치시던 장구 소리 참 좋았는데 저는 이사 후에도 저에게 도둑 맞은 자전거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보살님 그리고 보살님 딸 모두 어느 터로 가시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아 이거 오랜만에 정말 바보 대잔치. 네. 한편의 단편 영화. 아 멋진 작품을 읽었습니다. 멋진 작품이에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본인 그, 멋지네요. 본인이 도둑이니까 도둑 안 맞았네. 이게 참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만약에 단편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이거 네. 시나리오로 써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신승훈 감독님께. 네. 신승훈 감독님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보살님의 사업장에 있는 CCTV죠. 이렇게 그 CCTV가 이제 지능이 있었다면 네. 얼마나 한심했을까.
그리고 CCTV를 능숙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네. 일반 키보드로 보지 않습니다. 아, 다이어리 있나요? 그죠. 아, 조그 셔틀. 네. 소품을 잘 짜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최땡이 씨 사연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